감사를 드리면서 순서 없이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그 개인전을 지금 몇 분 후에 앞두고 있으면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천미역 고형재 지부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천역 자문위원이신 서해문인화협회 또 고문직을 맡아 계시고 대전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소정 전윤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천영화인협회 회장 김준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천 음악협회 회장 서성원 회장님 오셨습니다. 부천미협 자문위원이신 정임자 선생님 오셨습니다. 부천미협 고문이신 이정렬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부천미협 전 지부장님이신 고기범 선생님 오셨습니다. 부천기업 전 지부장님이신 운홍 이정일 선생님 오셨습니다. 부천사회문인화협회 회장 청운 김영배 선생님 오셨습니다. 부천대학교 김문덕 교수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한국미역 초대작가 연곡 염동기 선생님 오셨습니다. 한국미역 초대작가 야석 조은복 선생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부천 한국화협회 회장 백기원 선생님 오셨습니다. 한국 전통미술 여성작가회 이윤성 선생님 오셨습니다. 부천미역 수채화분과의 오기아 조춘재 선생님 오셨습니다. 부천미역의 강희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제가 사무국장 이영란 선생님 오셨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소개를 올렸습니다만 빠지신 분이 몇 분 계실 겁니다. 다음에 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뿌듯합니다. 실록이 아름답고 좋은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로 우리 모두가 마음이 너무 무거운 때입니다. 박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인화협회, 부천문인화협회 회원들은 이제 막 뿌리를 내려서 오늘로 네 번째로 전시회를 열게 되었으며 이곳 부천시청역 갤러리에서 이 작품을 펼쳐 보이게 되니까 매우 가슴 벅차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인화에 대한 많은 애착을 가지고 관심과 아낌없는 사랑을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마음 든든하며 그동안 많은 지원과 후원을 해주시고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 관계기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껏 작품을 내주신 회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축사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부천미역 지부장님이신 고영재 선생님 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4회 부천문인화협회 회원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축사에 썼던 그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축사를 하시려니까 하겠습니다. 시사로 대표되는 어떤 문인화는 잘 아시다시피 조선 때 어떤 조선은 어떤 그런 시대를 이끌어 나갔던 사대부들, 선비들의 때로는 자기네들 정신세계 혹은 또 뭐 풍류 또한 뭐 생활의 여유의 어떤 여유를 담은 어떤 작업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주류를 이끌었던 것들이 이끌었던 분들이 선비였기에 당시 그 하원들도 많이 문인화를 따라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그런 문인화 풍이 좀 생겼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 같습니다. 현대에 와서 다들 바쁘시고 분주한데요. 뒤돌아보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어떤 그런 정진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동경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동호인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인화를 사랑하는 애호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문인화를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당당히 현대 미술에서 한 분야를 잘 잡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문인화 협회전, 그 다음에 협회를 통해서 부천의 어떤 문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원고지신이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그 다음에 현대적으로 문인화를 재해석하여 현대인들에게 과거의 아름다운 전통, 그리고 현대를 바라보는 과거의 상, 뿌리가 없는 줄기와 열매, 잎이 없듯이 과거의 전통이 없는 현대라는 데 있을 수도 없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형들 다시 한번 부천미협 회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의 개인전을 하루 몇 분 후에 앞두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오셔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다음은 대전대학교의 교수님 전윤성 선생님 축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산 회장님들, 회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이어오면서 사회를 맞이했고 이렇게 성대한 전시장이 마련한 데 축하해 놨습니다. 저도 서예를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분야도 하겠지만 특히 예술 분야는 꾸준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떨어질 수가 없고, 첫째도 둘째도 즐거움이 있어야
굿질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고, 굿질이 꾸준히 이어지면 탄색이 깊어져서 무르익어지고, 그래서 성숙되고 훌륭한 작품이 탄생하는 거 아닌가. 거기에 한 마음으로부터 증명이 부천미협 서양화분과의 이광국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좋은 날 이렇게 축사를 해 주실 분이 몇 분 더 계시는데 시간이 많이 좀 지나가고 있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듣기로 하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